네, 안녕하세요. 파이어 여러분, 허터 파이어.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뭘 해볼 거냐면요,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작살로 물고기도 잡고 낚시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작살 같은 경우가 좀 유니크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거든요. 하지만 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작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살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현지 작살 헌터분이 계세요. 그 헌터분이 물고기를 잡아와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스노클링 같은 거 하고 뭐 낚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한번 놀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배 타기 싫어요. 같이 작살 싸요. 레츠 고호. 그리고 참고 여러분, 제가 지금 코뱅뱅이 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발리에 와가지고 발리병이라고 있대요. 발리벨리라고 하거든요. 그 병이 뭐냐면은 여기는 얼음 같은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석회질이 많은 그런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얼음을 지금 잘못 먹고 살살을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먹으면은 일단 5분 안에 다 물로 나와요.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첫날부터 안 아픈 날이 없어요. 계속 아프네요 진짜. 와. 그래서 코뱅뱅이 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저 이제 가이드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이제 스노클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열이 좀 나가지고. 계속 까망이님이 스노클링을 할 때 제가 위에서 이제 낚시를 하고. 아니, 잡을 수 있어요 형님? 근데 빡셀 것 같아. 겁나 빠를 것 같은데 이게 힘들 것 같긴데. 이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즐기지만 저희는 무조건 잡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 여기서 물고기 뭐아요? 아, 빵 뿌리면은 물고기 톨톡해요. 아, 도망간다고. 아, 땡큐 선장님, 캡틴. 오, 야, 배 좋다. 저 이상한 돛담배 타다가. 맞아. 아, 좋네. 선장님도 계속 웃고 계시네. 얼굴 돌변해. 조금 나가니까 이제. 머니. 자, 이제 출항했습니다. 너무 들어가 보고 싶은데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너무 아쉽습니다. 모자이크 풀려있는 거 합니다 여러분. 큰 가치는 없겠지만요. 저랑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지금 물이 좋다고 하시는데 까마이님은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낚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형님이 잡아올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캡틴분이 미끼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준비되면 바로 낚시해볼게요. 그 전까지는 요양 좀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발리 와서 절대 얼음 먹지 마세요. 진짜 발리 벨 리팔레키 병 이거 진짜 개빡셉니다 진짜로. 그리고 문제는 열이 나는 게 문제예요. 배만 아프면 화장실 가면 되는데 열이 나니까 아무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를 진짜 꾸역꾸역 찍고 있습니다. 역시 건강보다 컨텐츠야. 형님 잡았어요? 안돼. 엄청 많은데 안돼. 할 수 있어! 너 제주 까망이야! 아싸, 너라고 한번 했다. 이럴 때 해야지. 자,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스노클링이 끝나면 다른 포인트로 가서 한다는데 일단 까망이님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형님, 못 잡아요? 와, 겁나 빨로. 아, 안 되는구나. 자, 까망이님이 어떻게 놓쳤는지 고프로 영상 잠깐 보고 갈게요. 안 되네. 아, 뭐야 형님, 이 스킬이 너무 안 좋은데? 사실 저 못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봤을 거예요. 영상 삽입했으니까. 잠깐 육지로 왔는데 왜 왔냐면은 작살 쏘시는 분이 여기로 와서 이거를 탄다고 합니다. 작살 쏘시는 분 오셨습니다. 헬로. 아, 야야. 포스가. 형님, 잡고 싶은 물고기 뭐 있어요? 지티 자이언트 트래블리. Can you catch this fish? Yes, maybe. Maybe. Yes, please. Thank you. 아, 너무 착하죠. 웃으면서 다. 아니, 인도네시아 분들이 너무 다 해피해피 하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작살맨님이 이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굿럭! 저희 고프로를 채워드렸어요. 그래서 작살로 잡으면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해볼게요. 불러요, 그래. 잡았다! 잡았어. 오, 예스! 올려라, 잡았구나! 오, 뭐야, 꾹꾹꾹, 이야하! 용치 놀래기! 용치 놀래기! 용치 크다! 진짜 예쁘죠, 색깔? 엄청 예쁘다. 오셨다. 웃고 계셔. 이거 먹나? We eat? 이거 먹는다고. 집에 가요, 선장 집에 가요. 아, 선장님이 집에 가지고 가신다고. 아, 집에 가잖아요. 조합이시네. 내 건데. 아, 이거 남을 이용한 조합이네. 그러니까.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여기 색깔 봐요, 형님. 핑크색이잖아, 완전.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아, 킵하시네. 아,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킵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커피 감사합니다. 이거 설마 칼리만탄에서 먹었던 그건가? 칼리만탄 커피 진짜 맛있어요. 와, 형님. 아, 씨. 죽인다.
아, 맛있네. 맛있죠? 아니, 헌터방 영상 이렇게 힐링해도 되나? 뭐, 잡으러 다니려고 너무 힘든데, 이렇게 가끔 저도 힐링하는 컨텐츠 찍으면 여러분들도 보면서 좀 기분 좋지 않을까요? 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자, 작살러 한 마리 벌써 싸우셨다고 합니다. 오, 뭐 들고 우와. 오신다? 우와! 우와. 개쩐다! 동미다! 우와! 아, 저렇게 넣고 하는구나. 보고 싶어요. 가시가 무서워요. 가시가 무서워요. 완전 감성돔처럼. 우와. 우와. 야, 따치다, 따치. 따치요? 이거 가시 봐봐. 엄청 뾰족해. 우와,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저거를 이제 회를 쳐서 먹는다고 하는데, 또 다른 것들 잡히면요, 그것도 같이 회로 한번 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살 또 잡았어요? 우와. 또 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2인 1조로 항상 물고기 넣나봐요. 왜냐면 물고기가 빠지면 팔딱거리면서 도망가기 때문에. 와. 와, 똑같은 종입니다. 똑같은 종. 아, 일단 오늘 횟감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회 맛볼 생각에 벌써 좀. 아, 형님 쳤어. 이야, 우와, 뭐야, 다른 고기다. 진짜 예쁘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이것도 먹어요? 줄돔. 줄돔. 줄돔이라고 얘기하는 게. 줄돔. 줄돔. 아, 얘 진짜 예쁘다. 열대어다, 열대어. 키워야지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방생하면 얼굴 표정. 살려줘도 되나 물어볼까요? 여기 다시 살려줘도 돼요? 아. 우와, 그럼 이거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짜가라. 휴. 살짝 표정이 바뀌긴 했었어요, 형님. 무서워가지고 엄지 날려야 돼, 이럴 때 무조건. 자, 여러분 한 마리 또 잡으셨답니다. 아까랑 다른 거 잡고 오고 계세요. 어, 뭐야? 우와! 오, 우와! 바라쿠다! 와, 대박! 우와! 우와, 나이스! 자, 이 바라쿠다라고 하는 녀석은 삼치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살의 맛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바라쿠다라는 물고기를 진짜 잡아보고 싶었는데 저거 진짜 빠를 텐데요, 형님. 그죠? 엄청 빠르죠. 저거는 계속 기다려요. 물속에서 최대 2분을 참으신답니다. 대단한 거예요. 저 장비를 다 하고. 자, 우리 멋쟁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자이언트 트레발리! 제발리발, 제발리발! 까마님도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작살까지 준 거예요? 지금 이거 해보라는 거 같은데, 작살? 한번 왜? 땡겨만 보게요.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형님, 위험해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게. 렛츠고! 형님 머리가 많이, 아유,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 심어드릴게요, 형님. 저 정도 머리 빠졌으면 한 8억 나오겠네. 와, 이 선장님이 또 잡으셨거든요. 와, 진짜 예쁘다. 와, 얘도 용추놀리기 약간 갠데 색깔이 여기 엄청 묽습니다. 까마님이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너무 힘들대요, 작살이. 근데 지금 헌터분이 한 마리 지금 잡아서 오고 계십니다, 저쪽에서. 자, 고기 잡아오셨습니다. 오, 또 다르다. 뭐야, 우와. 우와, 진짜 시가이 생겼는데? 우와, 돌고래가 생겼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부족합니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와, 바라쿠다 이빨 보세요, 형님. 대박이야. 우와, 이거 지금 물리면, 우와. 우와, 이거 작살 나겠다. 자, 여러분, 이게 바라쿠다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거 진짜 잡아보고 싶었는데, 이거 이제 바로 다른 것들이랑 해가지고 같이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배 위에서 바로 손질하고 계시거든요. 와, 얘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유니콘 피쉬. 유니콘 피쉬. 오, 딱딱해. 우와, 진짜 신기합니다. 자, 유니콘 고기도 지금 손질 들어갔는데, 와, 내장이 엄청 많네. 저 보세요, 형님. 자연 세척. 와. 자, 그 옆에서는, 어우, 야, 이 헌터예요, 헌터. 우와. 와, 개 잘 뜨셔. 우와. 어, 등치기. 우와. 이야. 아, 회 기가 막히게 뜨시네. 이야. 자, 이제 바라쿠다 손질 들어갑니다. 오, 이거 어떻게 할까? 아, 이것도 등턱이라네. 이거 진짜 어떻게 잡았냐? 나 물속에 그리고... 들어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어, 엄청 깔끔하게 오신다. 자, 저렇게 빨간 부분 있죠? 저거는 작살 맞은 부분입니다. 오, 야, 아, 플레이팅을 아시네. 자, 여러분, 회가 다 됐습니다. 우와, 아니, 식당이네. 제대로인데? 우와, 뭐야, 이거. 와,
선상식당이다. 선상식당. 배 위입니다, 여러분. 배 위에요. 잘 먹겠습니다. 드림아카시. 드림아카시. 요건 뭐예요? 유니콘 피스. 유니콘 피스. 유니콘 피스. 바라쿠다. 바라쿠다. 이쪽은 바라쿠다. 속 안 좋아. 이거 많이 먹어도 될라나 모르겠네.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자, 초장 딱 찍어가지고. 동남아 고기들이 조금 높은 수온에 살기 때문에 맛이 없다는 말이 많아요. 먹어볼게요. 초밥! 맛있는데? 쫄깃쫄깃합니다. 진짜 엄청 탱탱하진 않아요. 그냥 진짜 쫄깃쫄깃해요. 괜찮아요. 먹으면 한 번. 그냥 따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따치 맛있다. 유니콘 피치보다 따치가 훨씬 맛있어요. 그러네. 네. 와사비 먹고. 형님, 와사비 먹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 형님.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님. 자, 형님,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아싸, 세대 대로. 자, 이거 올려가지고 마늘도 있고, 자, 양파도 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초밥. 맛있어? 와, 아, 왜? 제 바라코나가 제 썸네일이 있는 녀석입니다. 먹어볼게요. 소금 맛이. 와, 바라코나가 제일 회식감 같긴 하다. 저는 근데 따치가 더 맛있어요. 약간 질겨지네. 네, 질겨지죠. 약간 오징어 회식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사실 다 필요 없고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초배라는 거. I'm now 발리벨리. 발리벨리? 야. Yesterday. 우르르르. 자,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선. 자, 이제 저희 일동이 발리에서 약간 좀 핫한 그런 거리들 있죠. 자, 그런 데 한번 찍어보고. 아, 물론 여러분 비치클럽이나 뭐 그런 핫한 곳들 있죠. 헌팅의 요소가 있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말고 그냥 핫한 길거리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한번 가보고. 또 애완동물 시장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키울 수 없는 애완동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들이죠. 그래서 반려동물 분양하는 곳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헌터팡이 돼 헌팅 같은 거 해야 되는 곳 가야 돼. 아, 죄송해요, 여러분. 가능? 자, 여러분 이제 핫플로 떠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집에서 나오자마자 길거리 강아지가 롱을 싸는데 발리벨리더라고요. 이렇게 가도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네 발리벨리로. 저런 생수 드시지 마세요. 저것도 걸리나? 그냥 믿지 마세요 아무것도. 인도네시아 7일째인가 8일째인데 계속 아팠어요 진짜 계속. 여기는 이런 타투샵 엄청 많더라고요. 그죠? 타투샵이 되나? 하면 안 돼요 형님. 발리벨리 걸려. 형님 뭐 사고 싶은 거 있어요? 축구 유니폼 팔더라고. 손흥민이나. 와, 이거 시계도 파는 거 봐라. 오메가다. 아,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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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김은국 씨. 살려 뭐야 지금. 김은국 씨 왜 여기? 아, 너무 독하게 생겨 가지고. Son, son. Do you have a son? I have son. You son. 아, son. 어때요? 괜찮은데? 어차피 이거 가짜잖아요, 그죠? 가짜인데 자수 들어갔네. 자수 들어갔어요? How much? 700 노스. 700? 아, 프리미엄 퀄리티. 예. How much you want? 얼마에 하면 사고 싶어요? 15,000원? 15,000원? 150. 700은 7만원입니다. 7만원. Give you 500, the boss. 와, 500. 아, 와. We around. Yeah. How much you want your money? Yeah. How much was? Okay, was. 150? A little bit more. 좀 더 쳐달라고. 16,000원? 형이 얘기해요. 나 이제 더 이상 미안해서 못하겠어. 아니야, 아니야, 너무 비싸. He want 150. 250. 아, yeah, 너무 비싸. Sorry. 15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700에서 150이 됐습니다. 역시 헌터팡. 유튜브? 야. 유튜브. Can you see a YouTuber? Hey, it's me. Million subscribers, good. Thank you, discount. 15,000원. 200. No, 150. Let's go. 가자. Okay. 야, 와, 잘 치네, 잘 쳐. 잘 쳐. 와. 예, pot drink. 뭐야? Pot drink. Together. Pot drink. Tip, yeah, together. Tip? Yeah. What tip? For drink together. 아, 마실 거 달라고? Yeah. Come. Okay. Oh. 잘 친다. 잘 없어. 잘 먹어. 진짜 웃기게 웃기게. 가려고 하면, 오케이. 야, 근데 어떻게 700을 부르냐? 네, 알겠습니다. 55,000 하겠습니다. 야, 역시 헌터파. 아니, 방금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게 되는데, 그분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 You from Bali? 이런 거예요. 색깔이. 발리 색깔이라고. 그러더니, 믹?
믹스. 믹스. 자, 여러분 이쪽은 다 봤고 이제 애완동물 시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버드마켓이에요. 오, 수족관이다. 10개가 판다. 그러니까 이런 완전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청계천 7가 애완동물 거리처럼 우리나라에서 분양한 거랑 비슷하네요. 야, 이거 색깔 봐.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거 있어요. 만든 건가? 네, 색깔을? 네. 색소 넣어서 칼라테트라라고 하는 종류인데 색소를 넣은 겁니다. 이거 엔젤피쉬도 있고. 네, 저희 집에 키우는 씨팡팡이 새끼. 얘네는 왜 하나씩 키우는 줄 알아요? 공격성이 강해서? 죽을 때가 있어요. 우와. 아유, 고양이 어떻게 너무 귀엽게 생겼다, 근데. 우와, 저빌 아니에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저빌이 아닌데? 저빌은 쥐고, 이거는 다람쥐 종류 같지 않아요, 형님? 처음 봐요, 이거. 병아리 봐. 아,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랬잖아요. 맞아, 맞아. 알죠? 야, 부리까지 염색된 거 봐라, 이거. 야, 이건 진짜 안 좋다. 우리나라 옛날에 이랬다가 요새는 안 그러거든요. 저희 비파. 우리나라 지금 구피천에도 저런 비파가 득실득실합니다. 제가 잡아서 먹었었죠? 아, 얘 이구아나들 엄청 파네. 그린 이구아나. 우리나라에서 사춘류를 키워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걸 키워봤죠. 야, 이 생태 교란 천지다. 오렌지 클라키. 저기 화이트 클라키 수컷. 집게 큰 게 수컷이거든요. 야, 이거 3마리 1,500원이래요. 랍스타라고 써놨네. 야, 얘는 승리잖아. 아이고, 얘 누워 자고 있는 거 봐세요.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일어나세요. 일단 일어나세요. 사장님.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얼마일까? How much? 2,000원. 싸다, 근데. 오케이, 땡큐. 15,000원이나요? 라온이가 그 정도까지 안 커져서 모르는 거야. 좀만 더 크면 저 가격 다 알 수 있어. 이거 봐봐요. 왜 이래? 왜, 왜 이래? 뭐야? 이걸로 이제 가격이 측정되고 이래요. 플라워 혼이라고 해서 저게 까오예요, 까오. 열대어 종류는 우리나라에도 유통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설치류나 이런 것들은 완전 좀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미쳤다, 여러분. 올빼미 있어요, 올빼미. 우와. 오. 와, 얘네 얼마일까 분양가가? How much? 3,000. 아, 30만원. 비싸긴 하다. 근데 얘는 왜 눈을 못 뜨고 이렇게 있냐? 나 밤새 했어? 니는 진짜 말똥말똥하잖아. 원래 이... 맞아, 안 해, 맞아. 아니, 난리났어요. 지금 뒤집어지고 난리났잖아, 형님. 미안하네. 빨리빨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봤는데 이 많은 물고기들 보니까 또 물고기를 안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형님. 이 지역에서 가장 물고기 고기를 쉽게 잡는 구멍치기를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구멍치기를 구멍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비아왁이라고 하는 도마뱀입니다. 이게 어떤 도마뱀이냐, 제가 집에 키우는 붐바야 있잖아요. 그 녀석이랑 똑같은 과예요. 모니터라고 불리는 도마뱀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종류가 다른 거죠. 제가 집에서 키우는 붐바야는 사바나 모니터라고 하는 거고 비아왁은 워터 모니터라고 하거나 나일 모니터라고 하는 종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물왕 도마뱀이라고 해서 정글의 법 측에서도 잡아서 먹었었는데 그 녀석이 여기 살아요. 근데 사실 잡는 게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파는 곳을 막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현지인을 통해서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비아왁 꼬치구이가 있다 그래요. 그거를 좀 먹으러 왔습니다. 잘 보시면은 비아왁이라고 써있거든요. 리잘드. 비아왁. 아, 오케이, 오케이. 우와, 여기 냉장. 와, 위생이 미쳤다. 아, 이렇게 비아왁을 해놓고 파는구나. 이거 먹고 관리별리 바로. 자, 저기 숯을 이렇게 직접 붙이고 있습니다. 야, 근데 냄새 안 나? 안 나는데? 아, 네 코 막혔어. 그쵸.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겁나 나. 노린내 같은 거. 아, 노린내 나요? 코가 막혀서 먹어도 맛이 안 나요, 사실. 향만 지금... 나, 향만. 아. 그러니까 지금 다 쳐먹어야 돼, 이상. 자, 이렇게 숯불로 굽고 있습니다. 오우. 저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직접 잡아서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서 잡냐고 하니까 맹그로브 숲이라고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서 잡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판매를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직접 잡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비아왁 나왔습니다. 먹어보자. 맞죠? 형이 찍어줘. 같이 먹을 거야. 아니, 같이 먹을 거야. 아니, 카메라 저 같이 먹을 거야. 야, 먹. 왜 이렇게 새끼 도마뱀과 아, 냄새. 무슨 냄새 나요? 노린내. 나도 맛있는 냄새 나는데? 처음에. 완전 맛있는데요? 일단은 고기보다 맛있는데요? 질길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안 질겨. 요거 보이잖아. 요게 간 같아, 내가 봤을 때. 네, 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네, 먹어봐요. 왜, 먹어봐요. 아니, 나 형은 너 찍어주는 거잖아. 간 먹어봐요, 형님. 간 먹어봐요. 추배! 오! 맛있죠? 괜찮아. 일단 맛있어요. 멀마죠? 간 먹어볼게요. 간 먹어봐야지, 뭐 또 했는데. 와, 간 개빡세다, 와.
냄새가 졸라 나요, 간이. 간 조금만 먹어봐. 야생 그 자체에 어울려, 어울려. 형 인도네시아 믹스잖아요. 믹스. 찌긴데? 안 익었나 보다. 아, 그래. 자, 생각보다 맛있었는데 저렇게 먹고 2,5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현지 물가 비해서 싸진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노동력이 들어가고 먹을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구멍치기를 하러 간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통발을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통발을 어떻게 해서 저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통발 미끼를 사서 통발을 넣고 구멍치기를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통발 던지러 왔는데 여기는 뭐 사람들 보면은 저기 낚시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산 통발에 고등어 미끼 가지고 안에 넣어서 던져볼게요. 자, 던질게요. 플라이 한 가래. 자, 하나 살짝 완료. 그럼 근데 문제가 저기 앞에 아저씨가 계속 쳐다보기를. 아니, 저 아저씨한테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통발도 플라이어 가래. 자, 두 개 설치했고 나머지 두 개는 다른 곳으로 가서 설치를 해볼게요. 네, 이런 말씀들이 죄송하지만 아까 그 할아버지가 몸을 이쪽으로 돌리셨거든요. 지금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시죠 여러분. 경고를 해야겠어요. 여기도 통발을 많이 가져갔네요. 어, 세게 한번 보여줘. 세게야. 지금 보시고 살짝 기 죽으신 것 같습니다. 저럼 지금 두 번째 포인트로 왔는데 여기는 맹그로브 숲입니다. 구멍 보이지? 뭐가 있어요? 저기 저 안에 있다. 뭐가 움직여. 오, 오. 타란툴라 아니야? 어, 타란툴라다. 우와, 개 커. 아, 개다. 개야? 야, 봐봐. 개다리. 저러면 저기 개 있습니다. 개 있는데 아, 약간 도둑개 같다. 우리나라 도둑개처럼 집게가 빨개요. 맹그로브 크랩은 아니에요. 오, 저기 있네. 도둑개네. 어, 뭐 처먹는다. 그렇지, 처발해. 여기는 도둑개 존이네. 지금 저기 개 많아요. 농개도 있고. 자, 제 농개라고 해가지고 한쪽 집게만 엄청 크잖아요 지금. 맹그로브 나무가 있는 곳을 맹그로브 숲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가 뻘 같은 곳에 많이 자라기 때문에 맹그로브 숲은 거의 뻘 지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걸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을까? 이런 구멍이 많은 데 설치하는 게 좋잖아요. 네, 거기 그냥 평평하게. 자, 하나는 여기 옆에 물에 설치해 줄 건데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여러분. 수질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도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떨어볼게요. 살짝 흐르긴 하는데 입구는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구멍치기 하고 와서 저희가 내일 출국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멍치기 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개바쁘네 진짜. 자, 여러분 구멍치기 하러 왔습니다. 저는 나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채비를 만들었어요. 바로 던져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잡힐까? 아이, 무조건 잡히지. 아니, 저번에 이런 데서 크레이피쉬 나왔으니까 자, 한번 던져볼게요 형님. 플라이야 그래. 자, 대기해보겠습니다. 이제 저 물고기들이 있다 앞에. 이거 먹어, 제발 먹어.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으라고. 아니, 지들끼리 놀아. 자, 여기 느낌 좋아요. 플라이어 가래. 아, 느낌 진짜 좋다.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이발 통발 확인하러 갈게요. 자, 여러분 통발 확인하러 맹그로브 숲에 놨던 거 먼저 왔습니다. 자,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그 개들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물이 찼네. 자, 과연 우리 통발에 뭐가 들어있을지. 아, 물에 잠겼겠다. 어떻게 꺼내? 줘보세요 형님. 핸드폰 줘. 줘보세요 형님. 가위바위보. 아, 너무 즐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과연. 와. 안에 파리만 미친 듯이 들어가 있어요. 꽝이야 꽝. 와, 물 엄청 많이 찼다. 와, 뭐야? 아까 이렇게 안 찼었는데. 자,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과연. 와, 개똥물.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개 나왔었는데 얘. 진짜? 살짝. 오, 나왔다. 많이 보여, 많이 보여. 와, 개 집게 크기 봐. 오. 저 잡아볼까요? 여기 파서? 일단 이거 보고. 줄 만져.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야, 저거 뭐야? 뱀이다. 뱀. 뱀 들어갔다. 잠깐만. 뱀이 왜 들어가? 죽었네. 죽었어요. 들어가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아, 물 없을 때 이거 들어갔었구나. 무슨 뱀일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거네요? 니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쉐키야. 그래. 뱀 살아있으면 어떡해요. 오, 이거 독사 같은데? 아, 죽었어. 아우, 저 손을 어떻게 넣으려고. 어떤데? 우야. 아, 익사했네, 아, 완전. 아유, 왜 들어가 죽었어. 아, 미안해. 아... 구렁이 같습니다. 아, 미안해. 아, 옆에 미안해. 개 씨부랑 썩은 하수구에서 똥 손에 담근 냄. 새나요 리발. 내가 팔 테니까 나오면 네가 잡아. 알겠어요. 자, 여러분 저기 다리 보이죠? 오, 더 들어갔어. 더 들어갔어. 아, 꺾여 있어요 형님. 못해요. 굴을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버려요. 그래서 기역자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술 쉴 수 있어요? 좋겠다. 안 되죠. 오, 나다. 잠깐 이걸로. 잡았어. 어디서 나왔어? 물로. 네. 야,
우와, 이거 무슨 개야? 대박이네. 와, 이거 대박이네. 분명히 이거 우리나라에서 애완 크랩으로 키울 텐데 많이 봤어. 아쉬운 분 있으면 이거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제대로 잡아서 등값이랑 보여드릴게요. 아니, 개웃긴 게 지 혼자 미친 듯이 도망가고 있는 게 개웃기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너무 키우고 싶다. 근데 많이 봤던 크랩인데 분명히 이거 크랩 애호가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빵 보세요, 형님. 어마어마하죠? 와, 힘이 진짜.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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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저 엉덩이, 목이, 엉덩이 쳐주세요. 아이씨. 잠깐만요, 형님. 왜 저 때리면서 씨부리라고 하면서 때려요? 더러워가지고. 와, 얘 진짜 너무 멋있죠? 와, 얘 놔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놔주기가 싫냐? 자, 얘는 이제 방생해줄게요. 저희 굴에 넣어보자. 다른 굴에 들어가. 들어가. 네, 싸운다. 자, 여러분, 여기 길거리 걸으면서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양한 생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형님, 머리 거미. 개커. 거미 개커. 거미 개커요. 머리 위에 여기요. 여기. 아씨. 형님, 토개개코, 토개개코. 와, 여러분, 토개개코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아, 저거? 어, 예, 예, 예. 저게 애완으로 많이 키우고, 네, 저도 옛날에 키웠었거든요. 형님, 근데, 와, 얘 개빡세요. 얘 못 잡아요. 얘는 물리면 바로 피봐요, 진짜. 그거 있잖아, 내가 찍어줄게. 아, 한번 해보자. 아니야, 쟤 느리다, 느려. 쟤 겁나 빨라요, 형님. 지금 천천히, 여기 보여. 그렇지. 화이팅! 덮쳐! 그렇지! 잡았다! 와. 이야, 대박! 와. 아, 물어? 와. 내 손가락 방금 이거 없었으면. 이거 없었으면 나 진짜 물릴 뻔 했어. 야, 근데 진짜 용감하다. 인정, 이건. 와, 얘 무는 게, 이거 보세요. 안 놓잖아요. 와. 엄청 날카로워서 물리면 바로 피워요. 이 토기 개코가 부치류 개코인데, 부치류 개코 중에 굉장히 큰 생긴 개코고, 되게 알록달록한데, 독 있게 생겼는데, 독은 없습니다. 아. 와, 얘 진짜 안 놓는 안 거. 안 놔? 봐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얘도 꼬리 너무 짧다. 어, 미안해. 금방 나. 아, 아! 으아씨! 아, 진짜. 진짜 죽여패버리고 싶다. 네, 얘는 얘... 부치류 개코라서 나무에 붙어 살아요. 놔줄까요? 어, 여기 바닥에 놔봐. 아직도 물고 있어. 놔, 야. 뭐야? 안 빠르네.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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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귀엽다. 귀여워. 와, 귀여워. 야, 야, 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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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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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심히 가. 잘 가. 나무 위로 올라갈 거예요, 저러다가. 올라갔다. 오, 올라갔다. 미안해, 잡아서. 올라가. 와, 대박. 너무 기분 좋아요, 진짜. 아, 너무 익사이팅해요. 아, 키워봤던 녀석을 자연에서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개, 개, 개. 어, 무슨 개지? 되게 크다. 여기 있는 육지개들이 사이즈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개들이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자세히 보면, 형님. 자세히 보면 진짜. 예, 예, 예. 저기. 다닥다닥다닥다닥. 저기도 지금 붙어있잖아요. 개들이 왜 저렇게 나무 밑둥에 이렇게 있을까요? 쟤뿐만 아니라 저 녀석도 저 밑둥에 저렇게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더 이상 뭐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통발 났던 곳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갈라 그랬는데 까마귀 뭐 발견했대요. 와, 나 눈 좋네. 보이지? 전 진짜 아직도 안 보여요. 아, 아, 새끼다. 너무 귀엽다. 손을 잡아봐. 아니요, 이번에 형이 하셔야죠, 형님. 형 못해. 아, 얘는 얘 더 작아요. 오, 여기 있다. 야, 얘 진짜 작다. 얘는 진짜 사이즈 한 손바닥만 해요. 뒤에도 있어. 한 마리가 더 있었어. 아, 여기 있다. 아니, 걔 말고 엄청 짠 거 하나 있었어. 아, 많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다음 통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뭐야? 왜? 아이, 진짜. 없어졌어. 뭐야? 통발 걷으러는데 없어졌어요. 아, 훔쳐갔네. 없죠? 통발도 없어. 훔쳐갔어요, 훔쳐갔어. 아, 이 도둑놈이 새끼들, 이거 진짜. 하나 걸 테니까 저거. 기대해보자. 어? 왜? 이봐. 뭐야? 우리 고등어. 아. 아까 그 할아버지 아니야? 아, 내가 분명히 눈빛 졌는데. 네, 걷어주세요. 오케이. 자, 과연 기대해봅니다. 뭐가 있어요? 뭐야? 다슬기 한 마리. 그리고 없네. 없습니다. 아까 그 통발에 분명히 뭐가 있어서 빼갔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편이 끝났는데 이번 편에서 정말 많이 다양한 걸 좀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편이 인도네시아 편 마지막 편이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봐요. 빵이에요.